시대와 지역에 따라 감각과 형태로 아름다움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일본에는 특이한 전통 화장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특이한 화장법은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붉게 칠한 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검은 염료와 붓으로 이를 꼼꼼히 검게 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검게 칠하는 화장법은 오하구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하구로는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과거 일본의 화장법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귀족 출신 여성들이 이 화장법을 했고, 중세부터 메이지 유신 전후까지 유행했던 일본 여성들의 풍습으로 원래는 헤이안시대의 공주가 결혼식을 올릴 때의 화장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세 이후 신분이 높은 화족이나 그에 버금가는 귀족 계급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하던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화장을 하는 이유는 당시 미적 감각으로 새까맣게 물들인 치아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얼굴에 새하얗게 분칠을 하고 검고 두껍게 그린 가짜 눈썹과 붉은 입술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누런니가 보기 싫어 까맣게 칠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치열이 고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고르지 못한 치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에도시대 이후는 귀족 이외 남성들 사이에서도 오하구로를 했으며, 젊은 여성과 유녀, 게이샤까지 이 화장법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하구로에 쓰이는 재료를 카네라고 부르는데, 이 카네의 주성분은 철을 아세트산에 녹인 카네미즈입니다. 과거 삼국지 위지 외인전에는 일본을 흑치국이라고 나타냈으며, 야요이시대에 이미 일본 열도에 검은 치아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 3세기의 고분으로부터 출토한 사람의 치아뼈에는 흑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제독 역시 일본을 검은 치아의 나라로 했으며, 게이샤들은 첫 손님을 맞기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아를 검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서 검은 치아는 영원불멸이며 부부화합을 뜻한다고 하여, 신부는 신랑 집에 가기 전에 흑치 염색을 받는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 됐습니다. 검은 치아는 진정한 의미는 남편에게 영원한 순종과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전통을 이어오기 위해 게이샤들은 오하구로 화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